요청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우리 김효재 이사장이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의 표본에 문제가 있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무슨 이유로 표본을 문제 삼아 언론사 순위를 문제 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두 개의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로이터 연구소는 웹사이트의 조사 방법론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파트너인 유고부는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고부는 표본이 국가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연령, 성별, 지역별로 할당해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온라인 여론조사 방법론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유고부 웹사이트에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언론진흥재단은 한국의 조사에서 조사 방법론에 오류가 있다면 어떤 부분에 오류가 있는지 로터의 명의로 협의된 자료를 최대한 빨리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좀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요청드립니다. 우리 저 김효재 이사장님 시간 내에 준비가 네. 가능하시겠어요? 바로 준비하고 그렇게 해주시고요. 여기 지금 임호경 간사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그 임호경 간사님뿐만 아니라 저희 당 쪽에도 좀 제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임호경 간사님 질의해 주시죠. 네, 경기도 광명갑 임호경 의원입니다. 장관님, 네. 끊이지 않는 블랙리스트 피해자가 존재합니다. 장관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관여한 적도 전혀 없다. 장관님도 피해자라고 오늘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장관님도 모든 것에 잘렸다. 장관님을 포함한 블랙리스트 상처를 받은 분들에게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만져주신다라는 인상 깊은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네네. 역대 한 상임위 장관을 두 번이나 하시는 분은 최초이시죠? 글쎄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장관님께서 위기가 기회로 전환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보여주시면 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1차관님도 용호성 의원, 1차관께서도 계속해서 우리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장관님께서 더 이상 이게 이명박 정부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정부로 이어오는 블랙리스트 존재로 인해서 상처받은 모든 분들에게 진짜 기회가 저는 왔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왜 계속해서 21대 22대 끊이지 않고 지금 블랙리스트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회가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관님께서는 이 기회를 제대로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뭐 물론 제가 7개월째 들어가고 있습니다만은 뭐 이제 정책을 시행하는 거나 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나 다 보시면 충분히 다 느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고 장관님도 상처를 받으셨다 피해자라고 하시는데 모든 게 하루아침에 다 해결되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는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그 자리가 아닌 나가서는 어렵습니다. 그 자리에 계실 때 그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네, 김효재 언론재단 이사장님. 네. 네.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서 펴낸 뉴스리포터 한국어판 보고서 왜 발간 안 하셨습니까? 그거는 작년에. 잠깐만 시간 멈춰주세요. 네. 마이크 잡고. 작년에 저 임 의원님이 저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삼으셨기 때문에 제가 그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서. 그때가 제가 취임해서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제가 그 자료를 상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우선 제일 눈에 띄는 것이 언론 신뢰도 조사였습니다. 그 언론 신뢰도를 그 조사 기관에서 해서 그 일률적으로 지금 순위를 매겼는데요.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게 언론 신뢰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핀란드가 나왔고요. 그 다음이 케냐와 나이지리아가 제가 그 말씀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왜 네네. 발간을 안 하셨냐고 물어봤어요. 아니, 이 자료가 신뢰 일단 그 김효재 이사장님이 신뢰를 하고 안 하고 결정을 내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면은 지금 로이스 통신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 그리고 옥스퍼드 합작으로 다 이루어진 건데 이거를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그러면은 언론 자료 지수 순위가 몇 단계 떨어졌죠? 올해? 몇 단계인지는 모르겠어요. 모르시죠? 10단계가 또 떨어졌습니다. 올해 그럼 매체 신뢰도 1위는 어디였나요? 어디였나요? 그러니까 어디였나요? 지금 여기서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서 발간한
어디였나요? 대한민국? MBC였습니다. MBC였죠? 네네. 언론, 그러니까 언론 자료 지수는 그 작년보다 15단계나 떨어지고 매체 신뢰도 1위가 여전히 MBC인 결과를 제가 볼 때는 인정하기 싫은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올해 안 내실 겁니까? 낼 겁니까? 이 발간. 아니. 낼 겁니까? 안 내실 겁니까? 아니. 지금 제가. 아니. 이사장님. 그러니까 작년에 국감에서 약속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이 연구소의 보고서가. 제가 말하고 있는데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작년에 약속한 부분이 있는데 발간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그거 10월 달에 해야 되는데요. 그때 가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판단을 하신다. 장관님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장관님이 저에게 거짓말을 하시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죠? 작년 국감에 김효재 이사장님 그리고 장관님 취임하자마자 바로 국감에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질의를 했을 때 장관님이 저에게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부분 빼서 발간을 했고 그리고 정확하게 다 기재해서 발간한다고 저하고 약속하셨습니다. PT 올렸나요? 네, 나왔나요? 맞습니다. 네. 아, 그때도 제가 이 발간이 되면 뭐 거기에 나온 내용은 빼지 않고 그대로 다 게재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뭐 디지털 뉴스 리포트에 한국어판 보고서를 아예 내지 않겠다라는 이런 말들도 들리더라고요. 글쎄요. 그건 뭐 이제 언론재단에서 10월까지 시간이 있다고는 네. 하는데 지금 말씀 답변 들어보면 내지 않겠다라는 말로 들립니다. 언론진흥재단에서 장관님을 무시하는 발언인가요? 아니면 장관님의 지시인가요? 아니요. 뭐 아니니까 발간을 하고 안 하고는 장관님의 지시한 건 아니죠? 재단에서 결정을 할 일이고요. 그것이 이제 발간되면 아마 빼지 않을 거고 발간을 안 한다면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죠. 지금 현재로서는. 네. 네. 이거는 장관님이 지시를 한 건 아니시죠? 어떤 거를요? 이 발간하지 말라라는 거. 아니요. 아직 예. 아직 결정도 안 한 상태라고 말씀하시죠. 왜냐 정상적으로 발행되던 디지털 뉴스 리포터가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일부가 누락돼서 발간되더니 올해는 아예 발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장관님 그리고 김효재 이사장님 이 표 한번 보시죠. 지금 PT 하나 띄워주세요. 왜 보수 정권만 들어서면 언론 지수가 떨어지는 겁니까? 보수 정권은 뭐가 그리 당당하지 못해서 언론 통제를 하고 언론을 장악하려 하는지 언론 지수가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이게 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글쎄요. 제 생각에는 뭐 언론을 누가 통제하거나 뭐 언론을 뭐 어떻게 하려고 한 적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가 두려워서 발간을 못해요? 발간하셔야죠, 그럼. 미운 MBC 1위로 책 나오는 것도 싫습니까? 그렇게 보입니까? 참 쪼잔해 보입니다. 당당하게 발간하십시오. 저는 어느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저는 당당하게 이럴수록 더 당당하게 하셔야지 대통령의 욕을 안 먹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꾸 행정부에서 이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는데 더 욕먹는 거 아닙니까? 감출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아직 결정한 사항이 아니니까요. 조금 답변을 들어볼 네. 때 안 한다라는 답변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누가 들어도 긍정적인 답변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장관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대로 발간하십시오. 하셔야지만 대통령 욕을 안 먹습니다. 이거 발간 안 하시면 계속해서 이거 이어진다는 걸 알고 계시고 역할을 해주시고요. 김효재 이사장님. 꼭 발간해 주십시오. 그때 가서 판단하겠습니다. 장관님 이런 자료를 계속 내는 것이 과연 우리 언론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무능하다는 말을 더 듣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몇 차례 말하고 있습니까? 그냥 당당하게 발간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발간하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예산이 다 반영되어 있는데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산이 지금 부족해서 그런다면 하여튼 예, 이모근 간사님 마무리 되신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갑자기 사회조석으로 오는 바람에 제자리 가서 제가 몇 가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